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기라이더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모토 캠핑을 즐겨볼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갈 캠핑지는 전라남도 곡성에 위치하고 있는 압록 유원지를 한번 갈까 합니다. 지금 출발하는 전북 군산에서 압록 유원지까지 거리가 대략 한 140km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뭐 쉬는 시간 잠깐 플러스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그치만 가는 길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은 영상 한 10도에서 13도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자 솔로 라이딩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요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그런 유원지 거기가 이렇게 노지가 펼쳐져 있대요. 이렇게 강가가 있어서 그쪽에서 조용히 캠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는 그 압록 유원지 같은 경우는 강과 강이 만나는 그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익산 목천포대교입니다. 여기는 목천포대교를 지나면 이쪽으로 좌회전하면 전주 방향으로 가게 되죠.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안 가신데 가도 되는데 가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광주나 이 전라남도 쪽으로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거를 이제 바이크를 타면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게 되면 창문을 올리고 달리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를 많이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지역을 넘나들면 정말 체감이 많이 돼요. 이 몸으로 닿는 바람 자체가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 포근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길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장거리라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주에 진입하는 길입니다.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전주성이라고 하죠. 그 월드컵 경기장도 나옵니다. 여기가 호남제일문입니다. 호남제일문. 전주를 말하는 거죠. 앞에 가시는 저 투어러 형제님께서 따봉을 날려주셨어요. 따봉을. 자식, 짐 많이 싣고 잘 가는구나 하고,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따봉을 한번 날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랑 방향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 지금 달려서 신호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투어러 형제님하고 금방 신호 대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멋있대요. 군산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네. 어디 사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전주에서 구례 쪽으로 잠깐 시간이 나서 예, 드라이브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서로 멋있다고, 네, 서로 멋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금방 투어러 형제님하고 예, 헤어지면서 수인사하고 예, 손인사하고 예, 헤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먹을 거를 다 챙겨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도 안 챙겼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챙긴 건 아니고 압록유원지에서 그 치킨이 배달이 된대요. 꽤 많이 시켜 드신대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러면 치킨이나 하나 배달해서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굳이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음식은 안 챙겼습니다. 빨려 현금 받기 신용 가득 금액이나 가득 탈부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보너스 카드를 읽혀 주십시오. 카드가 없으면 없음 단추를 눌러 주십시오. 보너스 카드가 아닙니다. 아, 보너스 카드 없어요. 바본가 봐. 신용 카드의 일반색 IC 칩이 위가되도록 하여 IC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얼마나 먹을까요? 군산에서 지금 남원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꽤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름 꽤 많이 먹었네요. 1,598원. 이상한 카메라 한 대가 달려있죠.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 하나가 이게 인스타 360 1X라는
카메라인데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제가 할리 데이비슨 타면서는 이 영상 장비로 영상을 많이 이렇게 찍어서 남기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로얄 엔필드 타고는 처음으로 지금 거치를 해봤습니다. 거치대도 따로 하나 더 샀어요. 이게 로얄 엔필드가 이제 진동이 심하더라도 이 인스타 360 1X가 현존하는 아마 그 손떨림 중에는 가장 강력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요동 없이 깨끗하게 아마 영상이 들어갈 겁니다. 인스타 360 1X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막 남이 나를 찍어주는 것처럼 이 봉이 하나도 안 나오냐고. 그게 이유가 이 스틱 이름이 인비저블 스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라져버려요. 그냥 영상 속에서 그냥 사라지게 그렇게 만든 게 얘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제를 쓰면은 봉이 나와요. 근데 얘네 거 순정을 쓰면은 이 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영상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곡성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와, 여기만 해도 벌써 벚꽃이 확 폈네요. 진짜 오늘 확실히 해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몸에 닿는 바람 자체가 굉장히 차갑네요. 꽃이 정말 활짝 폈네요, 여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서 500m에서 좌회전하라고 그러는 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압록유원지? 아, 여기에서 좌회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네요, 보니까. 아이고, 또 라이더 형제님들 지나가시네요. 여기 온 거 저기까지 가서 한번 돌릴까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조금만 갔다가, 그러면은 360도 카메라로 찍어드릴게요. 이제 텐트 칠 수 있는 곳으로 자 도착했습니다. 아, 멋있다. 저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오, 근데 이런 데는 바이크 세우기가 위험합니다. 차들은 세울 수 있는데 여기는 잘못하면 꿍이에요, 꿍. 여기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네요, 보니까. 흙길에서 바이크 받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돌 있죠, 옆에. 이런 쪽에다가 딱 맞춰서 항상 바이크는 대야 돼요. 만약에 이 흙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바이크는 내가 지켜야지. 꿍하면 속상하잖아요, 여기 찍히고 그러면. 자, 여기 왔으니까 돌다리 한번 건너야죠.
닭이 한 마리는 배달이 안 돼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여기가 죽곡이래요. 죽곡. 죽곡까지 와서 한 마리 튀겨서 지금 다시 가려고 합니다. 닭 한 마리 튀기러 오는 이 길이 완전히 절경이에요. 절경. 장작은 안 사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공사하고 남은 막 그런 나무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장작을 안 사고 그냥 살짝만 그냥 재미삼아 불을 좀 떼볼까 합니다. 진짜 이런 경치면 닭 10마리도 튀기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캠핑을 마무리하고 11시 반이네요. 늦잠을 잤어요. 아, 되게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여기가 물가라 굉장히 추웠는데 침낭도 제 거 같은 경우는 열선이 들어가고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핫팩을 한 3개 정도 터뜨렸거든요. 그때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이 압록에서 이제 군산 쪽으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니까 이 벚꽃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익산을 지나서 군산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액션캠 배터리도 별로 없네요.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캠핑이나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건강이 요 근래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